건설 사업,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주체 그러면 등록사업자를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한다고요? 등록사업자. 왜 등록사업자입니까? 등록하니까 등록사업자요. 등록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자들 요건은 이거예요. 연간 예, 주택이라면 20호 20세대 이상. 근데 만약에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30세대 이상이고요. 대지조성사업이라면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누구에게 등록하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좋아요. 이거. 누구한테요? 국장에게 등록하세요. 하여튼. 책 보고 대답해도, 예뻐. 안 틀리고 그래서. 예. 누구한테 등록하는 거예요? 국장한테 등록해요. 국장한테. 자, 그러면 이 자들은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등록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법인이라면, 누구라면? 법인이라면 3억 원 이상. 맞아요? 그 다음에, 기술자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몇 명 이상, 1명 이상 기술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주택건설 사업이면 건축 분야, 대지조성 사업이라면 토목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있어야죠. 뭐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하나 있어야 됩니다. 생략? 그거는. 됐어요? 자, 이러한 요건이 있으면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결격 사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도 있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돼요. 네, 결격사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나. 있으면 등록 못해. 결격사유는 또라이, 복권되지 아니한 자, 두부 먹고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두부 먹고 있는 중. 그럼 여기에 있는 것만 하나 알면 되는 거죠. 자, 등록이 모대노, 말소대노, 등록이 말소대노 두 글자 두 개. 그러니까 몇 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도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러한 요건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면 자, 모두 할 수 있다고. 시공 모두 할 수 있어요? 시공도 할 수 있어요.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건설업자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뭐로 간주된다? 건설업자로 간주돼서 시공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법인이라면 자본금은 5억 원 이상. 맞아요? 기술자는 몇인 이상? 3인 이상. 이렇게 있으면 건설업자로 간주돼서 모두 할 수 있다고. 시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뭐 반드시 말소해야 되는 거. 부대라고 그랬지. 부대. 부가 뭐지? 부정한 방법. 대는. 그렇죠? 부대는 항상 말소하여야 한다. 요 정도만 알면 돼. 등록사업자는 자, 지워도 이제 아실 수 있겠어요? 지우는 순간 또 까먹는 거 아닌가? 자, 괜찮아. 그래서 유일하게 등록해야 되는 자는 이자만 등록하고 나머지 등록해야 되는 자 있다 없다? 없다.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공적사업주체죠? 등록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 그 다음에 누구요? 주택조합. 주택조합도 등록하지 않아요. 등록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등록사업자. 맞아요? 그 다음에 고용자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보는 거예요. 주택조합은 누구는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다. 임의적 공동사업주체. 토지 소유자들도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공동사업주체예요. 근데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뭐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 고용자 있죠. 고용주.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사업주체는 누구라고? 고용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지역주택조합, 아니, 주택조합 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직장 주택 조합이 있고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있지. 근데 지금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사업 주체라고 아니라고. 아니잖아. 그 얘는 이제 빼버리는 거야. 얘는 아까 리모델링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는 지금 얘 배우는 거야. 사업객 승인 받아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자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주택 조합의 종류에는 있지만 걔는 사업 주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시험 문제는 지역하고 직장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갑니다.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돼요?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뭘 받으라고요? 설립 인가. 뭘 받으라고요? 설립 인가. 여기 등록 사업자는 등록해야 되고 얘는 설립 인가부터 받아야 돼.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설립 인가 받으면 2년 안에 몇 년 안에 자, 여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 사업계획 뭘 받아야 돼? 승인. 됐죠? 그럼 여기 봐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제 주택건설 사업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얘는 일반적인 주택 짓는 게 아니지. 누구 주택? 조합주택. 조합원에게 줄 주택을 뭐 한다고? 건설해. 건설해서 이제 이 조합주택 건설한 거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야? 조합원에게 주는 거야? 그래, 다 건설해서 얘네들은 조합원에게 주라고 이렇게. 이해하셨어? 그래. 그럼 잘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써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주택 건설하려면 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넓은 대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 있죠?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 요거를 첨부해서 시장,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를 신청하세요? 설립 인가를 신청하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은 요 설립 인가 신청한 날 있죠? 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날로부터 자, 보세요. 주택 다 건설해서요. 건설한 걸 조합원에게 분양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그래서 이 조합원이 입주 가능한 날까지, 그 조합주택에 뭐 할 수 있는 날까지? 입주 가능한 날까지. 됐어요? 자, 요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은요, 요 기간 동안 무주택자이거나, 누구이거나? 무주택자. 그 다음에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있죠? 요거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러면 여기 조합주택 건설할 수 있는, 건설하고자 하는 예정세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일원자들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합원 주택을 건설했으면 누구에게 줘야 돼요? 조합원에게.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거 받으려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따라서 이날 이후 설립인가 받은 이후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날 이후는 이후부터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이 지역 직장주택 조합원의 지위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죽었다? 뭐 했다고요? 조합원이 죽었어. 그러면 아들이 상속받겠죠? 이거는 막으면 돼요? 안 돼? 이거 막으면 그 사람 눈 못 감어. 못 가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그래, 잘했어. 다 뒤에 나중에 또 배워, 여기에서 또 이거를. 이해하셨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도 얘기합니다. 자, 직장주택조합 있죠? 무슨 조합이요?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무슨 주택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뭐 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건설이 아니라 공급받기 위한 거죠. 이럴 때는 사업주체가 아니에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만 하면 된다고? 신고만 하면 되고요. 자, 이때 조합원은 반드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식처럼 외우라 그랬어요. 국민주택 공급, 그러면 지역이야 직장이야? 직장. 그 다음에 인가야 신고야? 신고. 자, 조합원은 누구만 된다고? 무주택자. 공식처럼 외워라. 국민주택 공급, 직장, 신고, 무주택자.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네.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면서 등록사업자가 뭐까지 한대? 시공까지 한대. 아까 우리 시공까지 하려면 법인으로 5억 원 이상, 기술사 3인 이상이면 시공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 당연히 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등록사업자 자신의 기책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고. 당연히 져야지. 이해하셨어요? 왜요? 지금 못 찾아가고 지금 그게 어디 있나 찾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 여기 한번 봐봐. 또 투기가열 지구가 지정됐대. 무슨 지구? 투기가열 지구. 직장에다 지정되겠어? 지역에다 지정되겠어요? 그러면 투기가열 지구로 지정된 곳에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맞잖아요. 그럼 조합원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런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지. 이런 자가 아니고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아, 당연히 안 되지 이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왜 틀려? 생각만 들고 문제 내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이거 당연한 거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게 주택조합 알아둬야 되는 거. 이제 주택조합도 지우면 되겠어요? 아, 불안하네.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이거. 네, 꼭 나오니까 주택조합은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사업주체, 뭐 일반적으로 사업주체 그러면 누구 얘기한다고? 등록사업자. 그 다음에 공적사업주체도 있고 주택조합도 있고 고용자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택조합은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 반드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사업주체에서. 자, 이제 사업주체가 정해진 거야. 그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해야죠. 근데 공적인 자들은 믿어 못 믿어? 그냥 얘네들은 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법은 다 누구를 중심으로? 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갖다가 이렇게 건설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0세 이상 지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야, 너 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 돈 필요하면 주택 상환사채를, 주택 상환사채라는 걸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택 상환사채야. 뭔 채야? 사채. 나는 이런 문제 내는데도 틀리는 사람 봤어. 주택 상환사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다. 아니, 장관님이 사채놀이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안 돼. 주택상환사채 장관님이 발행하는 거 아니야? 누가 발행하는 거라고? 아, 등록사업자가 발행해요.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LH공사도 발행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근데 장관 뭐 이런 자들 나오면 안 돼. 사채니까. 맞아요? 여기 봐. 주택으로 뭐 하는 거야? 아, 주택으로 상환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 등록사업자가 이 주택을 시공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등록사업자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이 시공요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법인으로 5억 원 이상 건설업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등록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어요? 시공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도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너는 뭐까지 쓰라고? 보증까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시공 요건을 갖추고 뭐까지 써서 보증까지 설정해라. LH공사는 이런 요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발행계획 작성해서 얘는 국장에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봐봐. 자, 얘는 못 믿으니까 무슨 증권으로 하라고? 김영식 증권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증권으로 하는 거예요? 김영식 증권. 얘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아무에게나 막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아, 무조건 되고, 여기 지역 직장주택조합원의 지위 있죠? 주택상한사채 있죠? 이런 거로 인해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지위증서 있죠? 절대로 아무한테나 팔아먹으면 안 돼. 다 양도성이 뭐 된다고? 제한이 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원칙은 안 해?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매 제한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거나,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해외로 이민 가거나 2년 이상 체류하거나 뭐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건 줄줄이라고 외워두라 그랬잖아. 이럴 때 빼고는 이거 팔아먹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그리고 얘는 상환기간은 무슨 기간은?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면 안 돼? 3년을 초과하면 안 돼. 이때 3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 있죠? 발행일로부터 다주택 건설에서 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 있죠? 그날까지가 몇 년이라고? 3년을 초과하면 안 돼. 맞아요? 자, 사채와 관련돼서 이렇게 법에서 정한 거를 제외하고는 됐어요? 예. 사채니까 사법 적용하겠죠? 민법이겠어? 상법이겠어? 사채니까 상법이겠지? 네, 그래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주택 상환사채. 아시겠냐고? 정말 알겠어요? 아, 이렇게 연결해야 돼. 이거 그냥 따로따로 공부하면 안 돼. 이거 당연한 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봐. 등록사업자가 이제 돈도 마련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을 지으려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거든, 등록사업자는. 그쵸? 근데 등록사업자가 누가요?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있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대. 등록사업자가. 또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하고 공동으로 시행하면서 시공까지 하면서 등록사업자가 조합주택을 건설한대. 이해하셨어요? 서민용 주택이다 이거죠? 아이고 착해라 우리 등록사업자. 됐어요? 너 대지 필요하지? 원하면 국공유지를, 무슨 지를? 국공유지를 당신들은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나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선 매수 임차했어? 그러면 공사에 착수해야죠? 자, 공법에서 공사 착수 시한은 일반적으로 몇 년이라고? 2년. 2년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 2년 안에 공사에 뭐 해야 돼? 착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고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알아두시라고. 됐나요? 자, 두 번째는 더 대단한 거야. 요번에는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한대. 무슨 주택을 건설한대요? 국민주택을 건설한대요. 아이고 착해라. 그렇다고 얘한테 사인이니까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얘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라는 거 들어봤어요? 채비지의 매각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해 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이랬을 때 비싸게 받는다, 저렴하게 받는다. 그래서 원칙은 양도 가격은 뭘 기준으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으려는 국민주택이 소형이야. 소형이면 얼마야? 임대주택형 국민주택이야. 와, 이럴 때는 돈 냉겨라, 냉겨먹지 마라.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매각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거 있어. 공적 사업 주체 알아요? 무슨 사업 주체? 여기 봐봐. 공적 사업 주체는 뭐 한 가지 예를 해봐. 누굴까?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이런 사업 주체 얘기합니다. 공적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한데, 무슨 주택을 건설한대요? 국민주택을 건설한대요. 공익사업성 의지해주겠다. 너는 무슨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공시법 준용해야죠. 이 법이 특례를 두고 있는 거, 뭘 받았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사업인정고시 의제되고요.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고요. 택지취득까지 아실 수 있겠어요? 그래요. 잘 정리해 놓으세요. 예전에는 이 자금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왔는데 이제 얘 자금 얘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마 대놓고 얘 물어보는 문제 나오기보다는 이쪽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누차 얘기했어요. 근데 같이 정리해 놓으면 좋아요. 얘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꼭 알아두세요. 지워도 되나요 이제? 좋아요. 이거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줄까? 자, 건설 자금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택지의 취득 이렇게 써줄게. 자, 요 두 가지 받아서 이제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작성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으세요. 맞죠? 그래서 원칙 몇 호?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기다 그림 그려줄게. 한 번 더 아까 그린 건데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맞아요? 얘는 주택만 건설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절대 안 돼. 여기에다 모두 부대시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복리 복지시설이 어디 있어 세상에. 됐어 아주. 아유, 참아야지 뭐. 그래도 복지시설이라고 대답하는 게 어디야. 아,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사람은 보고시설 막 이래. 자, 복리시설도 설치해줘야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면, 건설을 하면 사업주 등록사업자가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뭐 해야 돼? 팔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주택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거 못 가지. 대지에 못 가지. 대지의 소유권까지 갖고 있어야지. 이해하셨어?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원칙 대지에 뭐를 확보하라고?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요? 정말? 정말 정말? 근데 공적사업주체는 수용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원래는 30호 30세대 이상이잖아.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는 경우 있는데 우리 요약집에는 안 써 있죠?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떨 때지. 그렇죠? 모르죠?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면 제일 쉬운 거, 한옥이라면, 무슨 옥이라면? 한옥이라면 50호 이상,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아까 공공택지 보셨어 안 배우셨어? 배웠어요? 공공택지가 뭐야? 무슨 사업에 의해서? 공공사업. 공공사업이 어떤 건지 아시죠? 자, 여기에서 조성된 토지를, 됐어요? 예. 공급받았어요? 공급받았어? 자,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대지인데
이거를 공급받았는데 분할하지 않고 공급받은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해서 여기에다가 단독주택 짓는데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이럴 때는 이때 단독주택은 50호 이상이에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게 단독주택이 아니고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안 하지. 뭐라고 얘기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이라면 뭐 50세대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뒤에가 공동주택이 아니라 무슨 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니까 공공택지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주택을 지을 때는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몇 호 이상이다. 50호. 시험 문제 그건 잘 안 나와. 자 이제 50세대 이상인 거 가는 거야. 몇 세대 이상인 거? 50세대 이상. 자 이제 여기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서 나오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50세대 이상인 거 예외적으로. 자 여러분 단지형 아까 보셨어? 무슨 형? 단지형에는 뭐가 있지? 예? 아 오케이 좋았어. 단지형하고 연립 다세대 주택이야. 도시형 중에서. 자 요거 주택을 건설하는데 얘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잖아. 근데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거를 지어.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여기 주택 단지가 있어요. 근데 이 주택 단지에 진입 도로가 무슨 도로요? 여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6m 이상의 진입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요 30제곱미터 이상의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은 몇 세대 이상일 때?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객 승인을 받아.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나오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알아요? 알아요 진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알아요? 근데 그렇게 틀려? 아는 사람들이? 알아요? 좋아요. 개선 사업 관리 사업하기 위한 정비구역 있죠? 여기 안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 이상? 그래 이거를 알아두세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나오면 O야 X야? X 잘했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어지는 사업객 승인 대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얘네들은 주택단지에다 짓는 거니까 대지 면적이 넓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지으려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큰 규모의 주택건설 단지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는 누구에게 사업객 승인 받아라? 도지사.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에게 받아라. 이렇게 알면 돼. 자,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누구에게?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에게 사업객 승인 받는 거예요. 근데 사업주체가 국가나 LH공사면 사업주체가 국가나 LH공사예요. 이자들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누구한테 받아야 돼? 국장. 그럴 때는 국장. 그래서 사업객 승인권자는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10만 이상이면 누구?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 어떤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왔어. A도 B군에서 A도 B군에서 맞아요? 네. 대지 면적이 15만 제곱미터면 됐어요? 이럴 때는 A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O예요? X예요? O예요? 그쵸? A도 B군에서 요번에는 15만이 아니라 8만이야. 8만 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8만 제곱미터일 때는 B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O예요? X예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 A도 B군 이렇게. 아실 수 있겠어요? 아 이런 거 누가 틀려 이런 걸. 됐어요? 자,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중요한 거 갑니다. 자 사업계획 시장할 때 마지막에 3번에 보니까 공구별 시행 나오죠?
공급별 수행 이거 먼저 대지에 소유권 확보 나왔네. 이거는 이거 설명해 줄게요. 봐요. 자, 이제 사업 주체가 자, 이렇게 사업 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대지에 뭐를 확보하라고? 소유권. 이게 아까 어떤 의미인지 아셨잖아. 근데 공적 사업 주체는 소유권 확보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 수용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 등록 사업자는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곳이면 맞아요? 몇 프로 이상만 80% 이상의 무슨 권한만 가지면 사용권만 취득하면 맞아요? 자,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소유권 확보하라는 거죠. 근데 등록사업자에게는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어느 법 준용해서?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 준용해서 자, 등록사업자하고 토지 대지 소유자들 간에 뭐를 기준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맞아요? 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집합건물법 준용하니까 시가야? 이거 갖고서 사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등록사업자하고 대지 소유자는 3월 이상 충분히 모아라고 협의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등록사업자가 95% 이상의 사용권을 가졌다면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95% 미만의 사용권을 가졌다면 누구를 제외한다고? 원 주민을 모한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원주민이 누구냐? 여기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몇 년 전에 10년 전부터 계속 소유권 확보한 자 이자가 누구라고? 원주민. 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리모델링 하려면 리모델링 결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 하려면 재건축 동의 얻어야 되는 것처럼 리모델링 하려면 리모델링 결의 해야 돼요. 근데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자들 거 매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매도 청구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면 공사에 착수해야 돼 안 해야 돼? 몇 년? 아, 얘는 3년이라고 많이 외웠잖아.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몇 년인데? 2년인데 건축허가는? 사업계획 승인은? 그래, 예외인 거 하나씩 딱딱 외워두고 나머지 다 2년이라고 그랬잖아. 건축허가는? 사업계획 승인은? 그래, 근데 왜 또 2년이라고 그래? 건축허가는? 사업계획 승인은? 나머지는? 그래요. 됐어요?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얘는 공구별로 분할할 수도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3번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야?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단지 안에 도로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몇 메타 이상의 폭으로 6메타 이상의 폭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하고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다? 300세대 이상이다. 뭐 이런 거 아까 다 배운 거 기억나죠? 그래요. 매도 청구도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주택 건설 이제 뭐 사업계획 승인 받으니까 주택 건설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하고 다 끝났어. 자, 건설이 다 끝났어요. 사용검사 갑니다. 공사가 다 뭐되면? 완료되면 누구는? 사업주체는 누구는요? 사업주체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를 잘 알아두라 그랬잖아. 끝이야. 자, 이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해라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공구별로 시행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공구별이면 공구별로 사용검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원래는 다 완료돼야지. 다 완료는 안 됐는데 완공된 동이 있다면 동별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원래는 사업 주체가 신청해야지. 망했어요. 뭐 했다고요? 망했어요. 그러면 누가? 보증한 자가. 보증한 자가 공사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근데 보증한 자가 없거나 보증 섰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누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잔여 공사하고 꼭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자, 요거 알면 되고. 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며칠 안에? 15일 안에 사용검사 합니다. 그리고 사용검사 받은 후에 사용수익 해야죠. 근데 예외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봐요. 주택이라면 임시 사용 승인 어떻게 받으라고? 동별로 받으라고. 동별로. 주택이라면 뭐별로 받으라고요? 동별. 근데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뭐별로 받아야 돼? 세대별로 받아야 되고. 이게 만약에 대지조성사업이면 뭐별로 받으라고? 부액별로 임시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 맞죠? 예. 이거는 이거 바꿔놓는데도 틀리는 사람들 있어. 임시사용승인은 대지는 동별로 받고 주택은 구획별로 받으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대지가 동이 어디 있어? 대지가 대지는 동별로 말이 되냐고. 대지에 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대지 위에 똥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동이 뭐야 동.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 여기에서 주택 건설 여기와 관련된 용어 정의 있죠. 여기에서 거의 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 맞아요? 여기 주택조합 등록사업자 시행자에서 꼭 한 문제 나오고. 맞아요? 한두 문제 나오고. 자금하고 택지취득 있죠? 이쪽에서 한 문제.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용어정의서부터 여기까지 네 문제가 나와요 항상. 주택법 이해하셨어요? 틀릴 이유가 없지. 용어정의만 알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틀려서는 안 돼.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이거. 됐어요? 근데 이거 어렵대 이거. 여기 잘 못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주택을 모릅니까? 주택을. 주택이 뭡니까? 아휴, 그거 외우려고 그러니까 모르지. 그냥 주택이 뭐예요? 우리 막내도 알아. 막내 14살이에요. 너 집이 뭔지 알아? 집이? 이게 집이지? 그래요 걔가.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주택을 건설했어요. 맞죠? 그러면 건설된 주택을 뭐 하라고요? 건설된 주택을 뭐 해주라고요? 네 맘대로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기에 공급받을 자의 자격 됐어요? 예? 조건 순위 다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공급해줘라. 맞아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공급해준다면 혜택을 주겠다 너에게. 네가 이렇게 주택을 뭐 하려면 건설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텐데. 맞아요?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할 텐데 네가 여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순위에 맞는 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거라면 너 주택건설 공사 들어가기 전에 입주자 모집하게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고요? 입주자 모집하게 해주겠다. 선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해하셨어요? 여기에서만 정해진 대로만 한다면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승인받아라. 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모집하려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봐야 되니까. 맞아요? 주택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받고? 승인받고. 복리시설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하라고? 신고. 근데 공적인 자는 믿어요 안 믿어요? 승인이나 신고한다고 안 한다고?
엄청난 혜택 주는 거예요. 시행자 너 돈 많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자, 여기에서 공급할,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공급만 한다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행자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맞아요? 근데 너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를 신청하라고? 승인을 신청해라. 됐나요? 이거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아니, 다시, 아유, 지저분해. 자,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를 신청하라고? 승인을 신청해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입주자 모집해야 안 해?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 다 얘야, 야. 지금 얘한테 맞춰서 이 법은 서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대신 등록사업자 네가 미리 입주자를 모집 공고 승인을 받으면 미리 입주자 모집해야 안 해요? 모집해서 받은 돈으로 주택 건설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너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대신 너에게 의무도 줘야지. 입주 예정자 등쳐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날로부터 자 주택을 다 건설해서 입주 예정자가 누가요? 입주 예정자가 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있어요, 없어요? 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60일.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입주 예정자에게 권리가 이전될 때까지 너는 미리 돈 받았으니까 이자들 등쳐먹지 못하게. 맞아요? 대지나 주택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용익권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처분하는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무도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봐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건 사업주체에게 주는 권리야. 맞아요? 대신 그 권리를 받고 있는 대신 그로 인해서 입주 예정자 있죠?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조치 사업주체에게 의무 준다 안 준다? 준다. 그 기산점이 이날이라고.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언제라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맞아요? 자, 만약에 이게 주택조합이라면 입주자 모집한다고 안 한다고? 그럼 언제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맞아요? 자, 입주 예정자 조합원이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는 자 대지 주택에 대해서 담보권 용익권 처분하는 행위하면 된다 안 된다? 좋아요. 잘했어요. 여기 봐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무슨 등기하라고? 부기 등기해라. 무슨 등기하라고요? 부기 등기하라고. 대지라면 여기 나오잖아. 아까 대지 소유권 확보하라고 그랬죠? 대지라면 뭐와 동시에? 이거하고 동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 대입. 입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을 다 건설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하면 이 주택은 사업주체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 합니다. 소유권 보전등기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주택 건설해도 이거 사업주체 명의로 등기가 돼요? 이거 사업주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건설된 주택이라면 사업주체 명의로 뭐 했을 때? 소유권 보전등기 할 때 동시에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권 용익권 처분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 해놔라. 이해하셨어요? 자, 부기등기는 언제 한다고? 대입 주보. 외우셨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 지금? 예. 부기등기일 이후에 하지 말라는 등기 했어요. 그러면 그 등기는 당연히 뭐가 된다고? 무효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위반한 건 사업주체가 의무 위반한 거죠? 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아마 우리 책에는 3천만 원 돼 있죠? 예, 빨리 바꾸세요. 바꾸세요. 페이지 81페이지.
보면 위반 시 형벌 나오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돼 있잖아요. 이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지. 공법에서 이렇게 엇박자 나오는 게 어딨어. 찌질한 중개사법에서나 이런 거 나오지. 뭐 3일 이렇게 나오지. 아유, 그래 안 그래요? 예. 아유 우리 공법에는 없어요. 2, 2, 3, 3 막 이렇게 되면 됐지. 2, 3 이런 거 안 나와. 이해하셨어요? 예, 잘못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셨냐고? 아셨어?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시험 문제 먼저 중요한 게 나와서 그 밑에 있는 거 먼저 해드릴게. 공급질서 교란금지 가는 거야? 다 배운 거야.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요.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등록사업자가 주택 상환사채 발행했어요 안 했어요? 얘는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증서죠. 맞죠? 그 다음에 지역 직장주택 조합원의 지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설립인가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는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함부로 사고 팔고 중개하고 광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주택 공급받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어요? 이런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공급질서를. 무슨 질서를?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공급질서 교란 금지 행위예요. 됐어요? 예.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공급받아야지. 그 외 이자가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공급받으면 안 되고. 됐어요? 양도 양수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알선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광고 내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서 정해진 대로 가져가게 해라 이거예요. 단 이자가 조합원이 돈이 필요해갖고 저당 맡기는 거예요. 그 담보 맡겨서 돈 빌리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교란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뭐 했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상속받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교란 행위 이쪽에 상속과 저당은 포함이 된다 제외된다? 아실 수 있어 없어? 아, 너무 쉬운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앞부분에서 배우면 됐어요? 그런 증서가 뭐냐? 조합원의 지위, 주택 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 증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딱지 같은 거 있죠? 이거 함부로 사고 팔고 중개하고 광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주택 공급 받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속과 저당은 해당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냐고? 근데 하지 말려면 꼭 해야 안 해? 했으면 걸리지나 말든지. 걸려.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은 걸려. 그래 안 그래요? 요령도 없는 거지. 무대포로 해서 그래. 자 걸리면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지위는 뭐로 할 수 있다고요? 무효로 할 수 있고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공급받아서 살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환매할 수 있어요. 환매했다면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됐나요? 얘는 투기를 조장한 거예요. 어떻게 형벌받는다고? 삼삼하게 처벌을 받아요. 됐나요? 네,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공급과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위로 올라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나오죠? 예. 네, 요거 이제 한번 마시간 규정인데, 자, 공급,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부합니다. 여기 보세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것도 다 여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보세요.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데, 맞아요? 이게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거면 분양가가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런 주택이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해하셨어요? 여기 봐봐요. 그럼 이런 얘기야.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사업주체가 건설해서 공급하는 거야. 누구에게? 일반인. 누구에게요? 일반 국민, 일반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야. 단독주택은 해당함이 없어요. 무슨 주택이라고?
공동주택인데, 맞아요? 서민에게 해주려고 우리 아까 공공택지 있어 없어? 공공택지가 뭔지 알지? 여기 안에서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안에다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있죠? 아, 여기는 다 서민용 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라는 거야. 공공택지라면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봐요.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면 이거 그냥 민간택지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아, 민간택지에서는 이거 규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는데 민간택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분양가가 높아. 그래서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되겠네. 그래갖고 장관님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있죠.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의미 파악 됐어요 이거?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게 이거예요. 여기 봐봐.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건 다 서민들을 위한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원칙 안 한다는 거야. 근데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면 장관님이 거기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해라. 그런 곳에 한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해했나요? 좋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된 거예요. 됐죠?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고. 맞아요? 관광특구인데, 무슨 특구인데요? 관광특구인데 50층 이상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됐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분양가는,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뭐로 구성된다고? 건축비. 당연하잖아. 택지비하고 건축비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도 입주자 모집해야 안 해? 해요. 그쵸? 그럴 때 이 입주자 모집 공고해야 안 해요? 하죠? 이럴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반드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격 공시 의무. 질 끝에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뭐하라고? 공시하라고. 이해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냐고? 네, 그래요. 일단 흐름을 알면 너무 쉬운 거. 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밑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 그렇게 만 알고 계셔. 끝. 됐어요? 자, 그럼 쭉 밑으로 나오면 투기가열지구라고 나와요? 투기가열지구 나오나요? 투기가열지구 보셨어요? 셧다 합시다. 그래.